도로 위 갑자기 찾아오는 급동신호? 허둥지둥 주변에 화장실이 있나 생각해봤지만 큰일 났다.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꼼짝 않는 이 도로에서 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설마 생소병? 안 돼. 그럴 순 없어. 날 내보내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귀향길이면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방광을 위해 스브스 뉴스가 공중화장실 찾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휴, 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외로 많은 화장실이 일반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즉, 종류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방 화장실 표지판이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죠. 이렇게나 개방 화장실이 많다니, 어쩌면 대한민국은 화장실 강국인 걸까 싶은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또 거의 세계 유일하게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이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화장실 문화에 진심인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재래식이 있던 공중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화장실 문화운동을 펼쳐 2004년 공중 화장실 법까지 제정됐습니다. 정부와 언론과 모든 데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까지 만드는데 같이 함께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있는데 그게 특이한 거예요. 공중화장실법 이후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야외 화장실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명절 때마다 늘어나는 화장실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휴게소에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 화장실 598칸을 추가로 운영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주변에 화장실이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지도 앱을 열어 개방 화장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 화장실이라고 검색하면 내 주위에 있는 개방 화장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자세히 보니 주유소도 화장실을 개방하네? 맞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및 충전소도 개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 난 잠겨서 못 썼는데? 하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 왜일까요? 분명 법에는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주유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업주에 따라 화장실 사용을 막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면 유지 관리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영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주유소는 개방 화장실 설치 시설로 지정은 돼 있지만 업주가 화장실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할 만한 법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운전사들이 주유는 딴 데서 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막 이래서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다. 구청이나 지자체 쪽에서 5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다 싫다. 수도세 뭐 이런 거 10분의 1 가격도 안 주는 거다라고 개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많아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인정이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부분이라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귀향길 급덕 모먼트를 해결할 행동 순서. 첫 번째, 내비게이션에 찍힌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내 방광이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하고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두 번째, 부득이하게 도로 위에서 신호가 온다면 당장 핸드폰을 켜고 주변 개방 화장실을 검색하기. 마지막 세 번째, 무사히 고향에 도착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기. 꿀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같이 쓰는 공중화장실일수록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어도 90명이 깨끗하게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지저분하게 쓰면 금방 안 좋은 화장실로 변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사용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생활 속의 문화 공간인 화장실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길 기대해봐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